예상했던 선거 결과랑 너무 다른 결과가 펼쳐졌잖아요. 이거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체 지역구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서 그거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고, 2019년 한 음악 방송에서 발생한 투표 순위 조작 사건 역시 1위부터 11위 사이에 무려 5번이나 29,978표가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. 조작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연적인 숫자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엉뚱한 규칙성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. 만약에 이 4.15 선거도 누군가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라면은 그 프로듀스 101처럼 그 소수점까지 떨어지는 엉뚱한 항등식이 있지 않을까. 로이 김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. 253개 전체 선거구를 득표율에 따라 16개의 지역구로 배열한 뒤에 그 속에 숨어있는 문자의 배열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. 그가 찾아낸 문자는 Follow the Party, 영원 근당주,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는 뜻의 중국 공산당 구호였습니다.